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수 비전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마음을 다해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겸손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지 못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주께 나아 왔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링컨 국제 아카데미를 통해서 어둡고 거역하는 세대들 가운데 사무엘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일으키시려는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운영위원회에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지식과 생각이 아닌 오직 예수 비전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구함으로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흘 중순 안식년을 맞게 되는 우리 안이한 목사님을 주님 의의 오른손으로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 마지막 때의 부흥을 위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기간 주님의 전을 떠나 방황했던 영혼들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던 단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아멘.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를 대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다시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부흥회에 소망하는 마음 주시고 생명의 말씀 먹여주셔서 각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복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의 날 예수비전교회 중직자들, 각 기관장, 기관원들, 교사와 각 부서장과 부서원들이 즐거이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한국교회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거침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멘. 듣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겸손케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고 다음 세대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지혜가 깊고 풍성한 장년들 거룩한 세대들 일어나는 예수 비전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